국민주를 자처했던 카카오가 개미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카카오는 창업주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면서 이 카카오 그룹주 시가총액이 어제 하루 만에요 1조 7천억 원가량이 날아갔습니다. 이 카카오는 연중 가장 가파른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 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즈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맞서 개인 투자자들이 카카오 그룹주를 줍줍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카카오 그룹주 저가 매수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. 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 구속 사태가 벌어진 카카오는 이 재판 결과에 따라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고요. 또 강제적으로 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지배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카카오 사태. 이 날개 없는 추락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카카오, 오명을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요? 이지혜의 뷰였습니다.